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세상에는 성인들께서 바르게 살도록 좋은 말씀들을 하시고 특히 바른 말씀 가르침들을 주시지만 사람들은 중생심, 분별심 혹은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실천은 더더욱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니 자기가 믿는 종교 안에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하고 잣대로 볼 수도 있지만 사람은 늘두 가지가 공존해 있다. 언제나 분별심, 중생심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바르지 않는 마음을 사용할 때도 있고 또 바른 마음을 사용할 때도 있다. 그래서 둘다 항상 우리가 공존해서 나올 수 있으므로 늘 깨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본래 빛의 모습, 밝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조화로운 모습을 늘 사용할 수 있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르침이 마지막 하면 결국 이 가르침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려면 그 가르침이 가슴에서 펄떡펄떡 뛰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즉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깨어 있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몸을 움직이는가를 늘 살펴야 된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신 개인의 바램, 욕심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은가요? 이 귀중한 몸은 어느 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면 쉽게 자신을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자신의 내면을 깨어서 살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르게 사용이 될 수가 있다. 어떻게 한다고? 늘 본심, 본성을 자신의 지켜내는 자리에 한 곳에다 딱 두고 거기다 집중하시면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마음에서는 바른 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늘 바른 자세로 사시는 여러분 되어 축하드립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